네, 오래 기다려주셨을 텐데 우선은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또 뭔가 하나의 어떤 형태로 찾아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가 다시 옛날 오다이버 건담 앞에서 만났던 날처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만 대충 통화되는 사이 모스그 이게 왔어. 네, 저희 이번에 베스트 앨범이 새로 나왔는데 저희 노래 오래오래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슈가 형이 어깨가 항상 아팠었는데 아픈 어깨 가지고 무대 소화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꼭 어깨가 나아서 7명이 다 같이 함께 멋진 무대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합시다. 벌써 이제 7주년이 됐는데 그동안 너무 바쁘고 또 열심히 달려온 태영아. 이게 나갈 때라는 게 믹스테이프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제 작업하고 또 곡도 들어보고 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완성을 그때 시켰으면 좋겠다. RM상와 体が 本当に いいです. いいになります. 次は 僕 ターンです. 本当に 남준さんより もっと 頑張ります. 정우씨 항상 너무너무 이렇게 막내지만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정우씨가 많은 부분들에서 되게 저한테 위로가 많이 되고 그래서 정우씨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멋지게 황금 막내로서 커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또 왔어. 지민아, 우리가 일본에서 데뷔한 지도 어느덧 7년이 지났구나. 나는 아직도 그걸 기억한단다. 너가 일본 데뷔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좀 발음 좀 자연스러워지고